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앨리스 TV가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산에 있는 황제 바지락 짬뽕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특히 바지락을 많이 넣어서 아주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은 매장을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한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도 잘 찾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공영 주차장도 있어서 그쪽에 많이들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운이 좋게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네, 저희 이제 짬뽕 메뉴를 밖에서 살짝 보고 갈 수 있었는데 기본은 바지락 짬뽕이었어요. 매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매장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되게 넓고 깨끗했어요. 저희 우삼겹 짬뽕 하나 하고 짜장면 하나 하고 탕수육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셀프바가 한쪽에 있어서 따뜻한 차랑 단무지, 김치 뭐 이런 기본 반찬이 리필이 가능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지락 짬뽕, 우삼겹 짬뽕, 그 다음에 짬뽕밥, 볶음밥,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겨울에는 특별 메뉴로 알짬뽕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들 주문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문한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먹는데 양이 딱 그 식사 메뉴 먹기 전에 2명 내지 3명 먹기 좋은 양이었어요. 소스는 굉장히 좀 걸쭉한 찐득찐득한 소스인데 새콤달콤한 게 맛있었고 그리고 탕수육이 굉장히 도톰하고 이렇게 두툼하고 튼실해서 꼭 돈가스 먹는 감자고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이 집은 정말로 그릇이 크고 양이 많았는데 이게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자장면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릇이 세숫대야 냉면 나오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다른 집에 거의 1.5배 내지는 2배. 양도 푸짐했지만 맛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딱 기본에 충실한 맛. 너무 짜지도 그렇다고 너무 달지도 않고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그리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향도 좋고 짜지도 않고 맛있네요. 면이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제가 주문한 우삼겹 짬뽕인데 우삼겹을 진짜 듬뿍 넣어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조개류가 양도 많이 넣어주셨으면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홍합을 먹는데 하나도 비리지 않았고 해감도 되게 잘하셨는지 뭐 모래 같은 거 씹히는 게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면이 진짜 탱글탱글했고 진짜 탱글탱글한데 고기 많이 들어갔는데 담백함이 너무 좋았고 또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이 고기의 국물과 잘 어울려서 정말 맛있는 짬뽕이었어요. 담백하고 좀 깔끔하고 시원한 그런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보시면 좋은 짬뽕 전문점이었습니다. 굳이 매장에 안 가셔도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 TV가 대신 가드릴게요. 밑에 있는 구독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